안녕하세요. 최호섭입니다. WWDC 두 번째 이야기는 아이패드 OS입니다. 사실 아이패드 OS는 요즘에는 이 OS 그 자체로보다는 좀 전체 생태계를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이야기는 다음 편에 하도록 하고, 이번에는 아이패드 OS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짧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. 네, 아이패드 OS는 2년 전 WWDC에서 아이폰의 iOS에서 완전히 분리돼서 나왔죠. 그전에는 아이폰도 iOS, 아이패드도 iOS였는데 iOS 이름 자체가 아이폰 OS에서 시작했고, 심지어는 첫 아이패드가 나왔을 때 그 아이패드 1에는 아이폰 OS 4가 깔려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때는 이 아이패드가 새로운 디바이스이긴 하지만 큰 아이폰이다 라는 얘기들도 나오곤 했었죠. 그러면서 이제 두 OS가 같이 커가면서 뭐 큰 차이 없이 비슷한 기능들을 다른 크기의 화면에서 다른 경험으로 주는 데 좀 집중됐었죠. 그런데 2019년에 이 두 OS가 분리되면서 완전히 좀 다른 길을 걷겠다라고 선언을 하긴 했는데, 그렇다고 해서 두 OS가 뭐 천지개벽할 정도로 차별점을 두냐, 사실 그거는 아닙니다. 지금도 재작년에도 그랬죠. 아이패드는 사실은 이제 화면 크기가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태생은 아이폰 쪽이었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맥 쪽으로 조금 더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그 화면과 생산성에 대한 특성 살리는 쪽으로 조금 기능들이 집중되고 있었고요. 그러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분리가 필요했죠. 작년의 변화점을 잠깐 돌아보자면, 작년에는 아이패드에서 많이 쓰는 영상 이런 것들 위해서 뭐 돌비 애트모스, 공간 음향 이런 것들이 이제 더해졌고요. 애플 펜슬을 사용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은 뭐 아이패드에 필요한 기능들이 조금 더 들어갔어요. 올해도 이 애플 펜슬이나 아니면 손가락으로 화면 귀퉁이에서 위로 쓸어 올리면은 퀵 메모가 나옵니다.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메모를 끄집어서 쓸 수 있는 게 이제 아이패드의 특징이죠. 아이폰은 사실 화면이 작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뭐 도입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이폰은 없고요. 아이패드에는 화면 구석에서 이렇게 끌어올리면 간단한 메모들 입력할 수 있고, 그거 나중에 메모 앱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거는 저도 써보니까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굉장히 유용해요. 그래서 자주 쓰게 될 것 같은 기능입니다. 올해 눈에 띄는 변화는 일단 디자인이죠. 네, 위젯과 앱 보관함이 드디어 아이패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. 바탕화면에 큼직한 위젯 깔아서 바탕화면 꾸밀 수 있습니다. 이거 작년에 아이폰에서 되던 거 아니야? 라고 하실 수 있어요. 네, 맞아요. 아이폰에서 되던 거 그냥 똑같이 되는 겁니다. 다만 아이패드에 맞게 위젯 크기가 조금 더 큰 사이즈가 있고요. 이 정도 차이뿐이지 사실 기본적인 기능은 똑같습니다. 앱 보관함도 마찬가지예요. 그래서 앱을 적절하게 구분 분류를 해놓고요. 여기서 앱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했고, 그리고 홈화면에서 보이고 싶지 않은 앱들은 여기서 숨겨두고 앱 보관함에서 찾아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. 아이폰이랑 기본적인 경험은 똑같습니다. 그래서 똑같은 기능인데 이게 왜 1년이나 아이패드에 늦게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어요. 뭐 기능적인 뭐 구현하기 어려워서 이런 문제보다도 그냥 제 생각은 이 UX 자체가 아이패드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. 이 아이패드는 화면이 크죠. 근데 이전에도 아이콘 배치가 아이폰이랑 뭐 거의 비슷해서 상당히 이제 아이콘들 사이에 거리가 벙벙한 느낌이 있었잖아요.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수요들이 있어서 나중에는 조금 더 촘촘하게 배열할 수 있도록 바꾸긴 했는데, 그때까지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거든요. 이게 확실히 아이폰과 일관된 디자인 언어로 화면을 비슷하게 꾸미지만 차별점을 두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은 모양이에요. 그 제 생각이 맞다면은 이 봤을 때 별 차이가 없는데 라고 느끼는 게 애플의 의도고 우리가 걸려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근데 사실은 그 뒤에는 뭔가 엄청나게 뭐 픽셀 단위로 많이 재봤을 것 같아요. 애플의 디자인들이 항상 그러니까요. 기능적으로 이번에 아이패드 OS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멀티태스킹입니다. 아이패드를 더 아이패드답게 만들어주는 거죠. 아이패드 OS 15에는 아이패드 화면 위에 이렇게 작은 점 3개가 나타나게 되거든요. 이걸 누르면 버튼 3개가 딱 튀어나옵니다. 왼쪽부터 전체 화면, 그리고 두 번째는 화면 분할, 세 번째는 플로팅입니다. 그래서 앱을 쓰고 있다가 다른 걸 하나 좀 불러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 버튼 눌러서 가운데 분할 딱 누릅니다. 그러면은 화면 옆으로 싹 쓸려나가면서 바탕화면이, 홈화면이 나오죠. 그래서 여기서 앱을 고르면은 반반으로 두 개의 앱이 화면에 가득 채워집니다.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막대로 움직이면은 예전처럼 똑같이 창 크기를 늘리고 줄일 수 있습니다.
그리고 잠깐 띄워서 볼 것들, 그러니까 주로 뭐 간단한 메모나 아니면은 메시지 창 같은 것들은 해당 앱에 점 세 개를 딱 누르고 세 번째에 있는 플로팅을 딱 누르면 그 앱이 화면 위로 쑥 떠오릅니다.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쓱쓱 움직일 수도 있고요. 필요 없으면 닫아버리면 됩니다. 이거 없던 기능 아니죠? 아이패드 프로 나올 때부터 있던 기능입니다. 그런데 이 변화는 꽤 의미가 있어요. 굉장히 쉬워졌거든요. 이전에 아이패드 멀티태스킹은 뭐 기능적으로는 점점 좋아지긴 했었는데 쓰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. 저는 뭐 자주 쓰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게 이렇구나라고 잘 쓰고 있었는데 원래 방식을 좀 돌아보면은 쓰는 앱들, 원래 쓰던 앱들 띄워놓고 하나 앱을 더 띄우려면 아래 독에서 이렇게 살짝 끌어올려서 화면에 놔야 됐었죠. 이걸 하려면 앱이 독에 등록되어 있거나 아니면 임시로라도 이렇게 아래에 떠 있어야 됐거든요. 그래서 거기 없으면 그 앱을 한번 실행시켰다가 원래 앱으로 돌아와서 두 앱을 다시 띄운다든지 하는 좀 번거로운 과정들이 좀 필요했었어요. 결국에는 조작하기가 되게 어려웠다는 거죠. 이게 UX가 바뀔 필요가 분명히 있었고요. 이번에 그 개선이 이뤄지면서 확실히 쉬워졌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패드를 컴퓨터처럼 쓰려면 아무래도 창을 여러 개 띄워놓는 복합 작업이 필요하죠. 저는 보통 문서창 두 개를 열어서 작업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이 화면 분할이 굉장히 편합니다. 두세 개씩 앱을 섞어서 쓰는 경우들은 뭐 사실 무궁무진하고요. 그런데 그 창 두 개를 띄우는 것부터 어렵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런 생산성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. 저는 굉장히 좋은 변화라고 보고 있습니다. 또 하나는 뭐 직접적으로 뭐 우리가 쓸 일이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됐다라는 부분이에요.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인데 이게 아직 반영은 안 됐지만 아이패드로 아이폰과 아이패드에 쓸 수 있는 앱을 직접 개발하고 배포도 할 수 있게 됩니다.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는 원래 교육용으로 개발됐죠. 그래서 뭐 키보드 없어도 뭐 이렇게 막 쳐서 프로그램 만든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아이콘들을 움직여서 뭐 블록 코딩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에 뭐 기반을 다져주고 또 뭐 코드도 쉽게 배울 수 있고요.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개발에 대한 개념 이런 것들 잡아주는 데 집중했었던 프로그램이거든요. 어떻게 보면 교육용 소프트웨어인데 그 과제가 조금씩 늘어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더니 이제는 아예 앱을 빌드하고 배포할 수 있게 돼버린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원하는 앱을 과제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할 수 있고요. 그거를 바로 앱스토어에 올려서 판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. 안 그래도 아이패드의 엑스코드, 그러니까 애플의 대표적인 개발 도구가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소문들, 이야기들 아니면 추측들도 많이 있었죠. 그리고 이게 M1 프로세서가 나오면서 맥과 아이패드의 기본적인 뭐 뒷단에 돌아가는 하드웨어 차이가 거의 사라지게 되니까 개발 환경도 맞출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에 힘을 받았었는데 완전히 엑스코드가 들어온 건 아니지만 컨셉에 맞는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로 앱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.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직접 앱을 만들 수 있고 배포할 수 있게 됐으니까 이게 매년 WWDC를 거치면서 하나의 작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이 될 거예요. 뭐 엑스코드가 언젠가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엑스코드가 아니어도 아이패드에는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앱을 만들 수 있는 더 좋은 환경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. 왜냐면 애플이 추구하는 앱 개발 환경 중에 하나는 꼭 전문가들이 뭐 전문 기업에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필요한 것들 직접 만들 수 있는 그 누구나 쉽게 앱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 했었거든요. 그래서 WWDC에서도 사실 전문 개발자가 아니어도 뭐 정말 아주 어린이나 아니면 노인들이 직접 만든 앱들이 유통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었고 직접 무대에 초청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들도 있었거든요. 이 스위프트 플레이그라운드가 보면은 그런 지향점을 계속 따라가는 그런 진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아이패드 OS도 제가 iOS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극적인 변화 이런 것보다도 이 기기의 특성들을 더 잘 살려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. 사실 이외에도 세세한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차근차근 또 설명을 드릴게요.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패드 OS가 맥과 공통점을 찾아가는 부분들이 계속 있거든요. 올해에도 그 흐름은 끊이지 않았고요. 굉장히 밀접하게 붙습니다. 근데 이거는 맥과 같이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이야기에서 맥 OS와 함께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